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 한번 쳐볼까요? 자, 옥스윙 뭐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은 이번엔 뭐 좀 스타트를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스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나는 형태죠. 그리고 더 심한 건 여기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쫙 돌아나가는 그런 슬라이스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드라이버 슬라이스 고친다는 레슨도 뭐 수백,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 과연 왜 그런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요, 우리 좀 이제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뭐 스윙 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윙 궤도는 그냥 이 골프채가 오는 길이에요. 그냥 골프채가 오는 길이에요. 만약 골프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휘두르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윙 궤도에 따라서 볼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치면 공이 이리 날아갈 것 같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공이 어떻게 가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볼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스윙 궤도보다도 페이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그냥 확 세게 치겠다고 엎어 쳤는데 클럽 페이스가 안 펴서 볼 때 이렇게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난 엎어 때린다고 엎어 때리는데도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은 이쪽에서 맞추지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완전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쳤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스윙 궤도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슬라이스를 만드는 건, 뭐 이거 후계도 적용이 되겠지만 슬라이스를 만드는 건 바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만날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골프는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다. 그러면 그립이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세워서 잡는 뉴트럴보다는 확 왼손을 덮어잡기 해서 확확 돌리게, 그리고 손바닥 그립보다는 손가락 그립으로 잡기 해서 확 힘을 쓸 수 있게끔 잡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그립을 이렇게 잡으니까 돌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덮어잡으면 얼마나 돌릴 게 많아요. 그럼 좌회전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아서 덮어잡는 스트롱 그립이나 훅 그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싹 보면 여기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뉴트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돌아가서 이 라인이 이쪽까지 오는 게 훅그립 또는 스트롱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잡을 때 손바닥으로 덮어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먼저 잡고 덮어잡아야 돼요. 이거는 슬라이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립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불편할 것 같죠. 근데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어깨가 열려있던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깨까지 닫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는 이병옥 골프학교 옥선생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